안녕하세요. 60대 기전의 개발자. 오늘 또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확실히 고층이 경치가 상당히 좋네. 저기 멀리 산이 다 보이고, 요 앞에가 지금 부평역인데, 골프장도 보이고, 저 멀리 아파트도 보이고, 이쪽이 백운역 쪽인데, 백운역 쪽 아파트도 보이고, 고층이 전망이 좋고, 특히 남향이 햇볕이 바로 안 들어오니까 상당히 좋네. 아, 근데 이책 생각보다 더 좋네. 구글로 공부하는 파이썬? 어휴, 상당히 내용이 좋아가지고 재밌게 보고 있는데, 개념 잡기 좀 좋고, 다양한 개념을 좀 잘. 아, 근데 벌써 10시까지 나가야 돼가지고, 지금 10시 퇴실이니까, 올 추석은 상당히 날씨가 덥네. 가끔 이 호캉스, 휴가 기간에 호캉스 하는데, 이 호캉스보다, 그러니까 그냥 중간중간에 한 번씩 힘들고 멘탈 나갈 때,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힘들 때한 번씩 이렇게 휴가를 갖는 게 상당히 정신 건강에 좋다는 생각도 들고, 그 무엇보다도 이번에 추석 연휴에는 구글로 공부하는 파이썬하고, 코딩 초짜인가? 뭐, 파이썬 코딩 초짜인가? 뭐, 되게 쉬운 책을 봤는데, 여튼 두책다 재밌게 볼수 있었던 것 같네. 여행이 좋아서 IT 하는 놀게 A팀 뭐라는 거지? 평소 아침도 안 먹으면서 무슨 오늘 노가다 뛰는 거야 뭐야? 부평역에 여기 어디야? 부평역에 이게 어디냐? 어디지? 아, 테드토잉 조식 나온다고 또 아유 뽕을 뽑아요 뽕을 뽑아 남기지 말고 다 먹을 수 있는 게다 풀이에요 이게 다 그냥 샐러드고 김하고 밥은 한 숟갈 밖에 안 되니까